다음 순서로 단지의 신치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원웅 회장님으로부터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내년이 광복 79년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은 광복절이란 말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복절이란 말을 건국절이란 말로 바꾸자고 하는 법안이 지금 집권 여당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다루는데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귓속말로. 미국 국무성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친일이다. 우리는 뼛속 깊이 친일이다. 직접 한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대위가 버시바우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버시바우가 미국 국무성에다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한 줄도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조선 근대화에 일제 식민지가 기여를 했다. 시간관념도 없는 조선인들에게 시간관념을 넣어준 것이 바로 일제 식민지배였다. 일제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마치 대한민국은 영원히 야만이 나라로 미개한 나라로 나눌 것처럼 설명한 교과서. 이게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국민에게 가리키려고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힘을 쓴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가 이제는 광복절이란 말까지도 건국절로 바꾸자, 쓰지 말자. 백범 친구 선생님이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 정부라도 세우겠다, 분단된 정부라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라도 끼어서 한자리 하겠다고 달려들니까 백범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단독 정부의 몸을 담아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데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 단독 정부를 세우면 남과 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동족 서로 간에 학살하는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게 백범 김웅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독 정부를 세운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건국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정부 수립이라고 말을 하지 건국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바로 민족의 분단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족 상잔이 학살을 이어준 6.25 전쟁을 기념한 것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서 친일파들이 민중을 탄압해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신음하던 알제리, 그 알제리 독립운동의 지도자 프랑츠 파농이라는 그 프랑츠 파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민지 민중에게 남겨진 하나밖에 안 남은 길은 폭력뿐이다. 식민지 민중에게 남겨진 하나밖에 안 남은 길이 폭력이다. 이 폭력만이 민중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세계적인 지성인 사르트르가 이 파농의 주장을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농이 쓴 책에
그 추천서 평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부사르트르입니다. 단재 선생님은, 단재 선생님이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이 바로 이런 파농, 그리고 사르트르 체게바라, 또 중남미 민중 해방의 꽃을 피운 룰라, 브라질의 룰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도 중남미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을 주장하신 단재 선생님이 태어난 이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배 36년, 친일파 지배 70년, 이제 지난 한 세기 질곡의 역사를 혁파하는 이 마지막 남은 선택, 이 마지막 남은 민족의 선택이 바로 단재 신체 선생님의 직접 지금 폭력 혁명론, 이것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뇌가 짙어지면서 선생님이 탄신이 되는 역사의 뜻, 역사의 의지를 다시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신 김원웅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